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코로나 수칙 잘 지키셔서 5인 이상 모이시지 마시고요. 네, 운전도 안전운전 하시고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설 명절 코로나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못하지만 가족들과 문자로 연락 주고받으면서 즐거운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음식 조심히 잘 드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라이온즈 TV 구독자 여러분,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구자욱입니다.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좋은 음식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한 한 해 되도록 응원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안녕하세요. 삼성라이온즈 팬 여러분,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삼성라이온 호세 피레라 Mina, bueno, sí, que feliz año nuevo, que mucha prosperidad, mucha paz y muchas bendiciones. 안녕하세요. 김홍건입니다. 이번 명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뭔가 평소처럼 뭔가 정상적인 그런 명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또 일단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가지고 팬분들과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성범입니다. 곧 있으면 설인데요. 네, 직접 만나 뵙고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네요. 올 시즌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즐거운 명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즐거운 설 되세요. 아, 이 민족 대명절인데도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집합 금지라고 알고 있거든요. 조금 힘드시겠지만 이번 설에도 설 같은 느낌은 안 드시겠지만 평상시와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좀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도록 좀 설이지만 조금만 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뭐 한 해가 많이 길게 남았으니까 코로나 끝나면 추석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많은 연휴가 있으니까 그때 가족들 보시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를 좀 잘 지켜서 설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뭐 한국에서 보내는 거의 진짜 오랜만에 보내는 설인데 집에서 잘 가족이랑 제 아들이랑 와이프랑 잘 보낼 테니까 팬분들도 집에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이온즈 TV 보시면서 설 명절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